2차 나선정벌이 있고 난 후 효종은 얼굴에 난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침술 치료를 하던 중 피가 멈추지 않아 41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효종은 덩치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무예를 수련했다고 하죠. 그래서 청룡도를 자유자재로 휘두르는 그런 군주였습니다. 기골이 장대해서 그가 죽고 난 이후 그를 위해서 짠 관에 넓은 어깨 때문에 시신이 관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효종의 죽음은 너무나 어이없었습니다. 효종은 기골이 장대했지만 감기를 자주 앓았다고 하고 당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한 종기였던 거죠.